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베이모스 다섯 마리는 다 잡았고요.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나 아직도 사이코 그 기간이야. 아직도. Bat system activated. 댄지가 장난 아니죠? 어, 왜 이래, 왜 이래? 어떻게 쏘냐, 어떻게 쏘냐? Bat system activated. Target selected. 나 이상한 데 쐈어, 막 다. Bat system off. 여기도 이쪽인가? 자, 이제 해체할 수 있네. 아, 원래 해체할 수 있었나? 하도 해체를, 저게 아마 해체 스킬이 가장 높을 거야. 그 뭐죠? 그 폭발 스킬이 60인가 필요하죠, 저게? 이 여자 같은데? 타노는 여자가, 남자죠? 너무 많다. 레이저 라이플. 레이저 라이플로, 레이저 라이플 소리하는데 레이저 피스톨 못 쓰나? 아, 쓸 수 있네. 블랙호크도 한번 소개하고. 여기 세제 그거 같죠? 공장 같죠? 이 세제예요, 세제. 아브락소 세제. 세제 공장. 모두 자동화죠. 어, 총알이다. 총알이 있다는 건 총도 있다는 소린데. 총은 총알, 여기 총알이 있네. 총알은 있는데 총이 없네. 총알은 있는데 총이 없어서 죽었구나. 동재님 어서 오세요. 저런 불쌍한 죽음이라니. 총알은 있는데 총이 없어서 죽었어. 안녕하세요. 도금이 왜? 이쪽이 아닌데? 저 가는 게 있는데? 그 강아지가 오드아이가 있나? 강아지도? 근데 고양이는 오드아이 있다는 걸 그 들었거든요? 고양이는 있다고? 아, 여기도 있지? 잠 볼까. 퀀텀. 그 고양이는 오드아이가 정말 비싸다면서요. 강아지도 오드아이가 있나? 이 도구미씨 오드아이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오! 대충 싸워. 대충 싸워도 지금 있는 거 다 못 써. 내가 오래간만에 부유하게 막 플레이하는 것 같다. 내가 웬만하면 많이 모아도 부자여도 이렇게 막 안 하거든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Light on. 이 뒤로 가는 게 있을 텐데. 아, 애들 왜 이렇게 하발씩 나와. 코찐님 어서오세요. 이 뒤로 가는 게 있을텐데. 여기가 아닌가? 아니 여기 같은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을 거야. 저기 어떻게 가지? 아, 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구나. 타코마, 산업이야. 피겟마. 그죠? 여기에요. 여기 맞아, 여기야. 여기 뒤에 가면, 어떤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Light on. 외과인님 어서오세요! 오! 잠시만! 어디야! 아, 어디로 피해야 될지 지금 폭탄 못 봐가지고. 외과인님도 굉장히 오래간만에 보네요. 그 소리가 짜증나. 난 지금 무적이야. 약발이 아직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약발이 아직까지 가죠. 아, 그러면은 데미지가 이렇게까지 나온 게 없지. 야, 지속시간 3배가 장난 아니네. 정말 아직까지 가고 있나? 효과를 못 보나 내가? 아, 저거는 키보드를 해야지 볼 수 있는데 효과를. 아, 네. 키보드로 하면 저 효과 바로 볼 수 있는데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거든요. 개못 좀 없나? 개못?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또 갈 수 있죠. 여기 잘 가면 진짜. 자, 여긴데요.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긴 나가는 길이고. 여긴 나가는 길이고. 저기 이쪽으로 가야 돼. 여기 넘어가야 돼. 넘어가는 길이 있을 텐데. 이쪽. 좀 저장 한번 하고요. 아이고 씨. 아, 잠을 잤다. 저기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긴데.
잘 가야 되는데. 아. 아, 또. 천천히. 오케이. 자, 여기는 라덱스가 꼭 필요해요. 정답. 대형화기 100이지? 됐어. 스팀 100도 좀 넣고요.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여기 한 명 굴이 하나 있을까? 발광 굴 하나 있을 텐데. 리버로 바뀌어. 내가 레벨 높아서 리버로 바뀌려나? 자, 나도 하나 먹고.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이걸 다 읽으면 나오나? 다 읽으면 나오나 보다.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자, 라드웨이. 자, 방어복 있죠? 뭐 사실 필요 없어요.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자, 라덱스. 핀주사기, 핀주사기. 이 개는 도그밋이라고 동료, 그러니까 추가 동료 비슷한 개념이에요. 동료는 아니고 동료긴 동료인데 무슨 깍두기 같은 동료? 있잖아, 그 슬레이저 까면은 낙각두기 껴줘. 아니 뭐 있잖아요, 나이 먹기 같은 거 하면 낙각두기도 껴달라고 하면 막 껴주잖아. 얼음땡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깍두기 같은 그거예요, 존재예요. 그러니까 얘는 동료라고 한 서브 동료 같은 거예요. 그 동료도 따로 있고 얘도 또 따로 다를 수 있어요. 그 두 명 같이 다. Warning. 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많아요. 자, 처음부터 보죠. 재밌어요. 제이슨이 근처에 폐허해서 쓸만한 담화기를 찾아왔다. 조금 신경이 쓴다면 이 컴퓨터는 우리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구역 가까이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전력을 유지해서 다닐만한 장치를 꼭 찾아봐야 한다. 시간이 있을 때 내 노트를 번역해 놓아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오해 제이슨이 폐허를 수색하는 동안 근처의 웅덩이 부근에 뭔가 기차를 느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햇볕을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실내에서 활동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 같긴 하다. 너무 많다. 이번 주엔 간단한 실험을 해봤다. 근 수주 몇 개를 구해 물을 채워놓고 각각 수주 방사능 수치를 다르게 설정했다. 내 예상과 같이 그들은 높은 방사능 수치의 환경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인다. 방어복이 있는 덕분에 다행히도 평균 치사량에 가까운 방사능을 수제에 주입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이 실험으로 다른 미끼보다 그들을 우리 조사구역으로 유인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이 무엇인지 밝혀냈다. 바로 정말 흥미로운 결과다. 제이슨이 발전기를 고쳤다. 이제 이 단말기와 내 장비들을 그들의 생태를 좀 더 관찰하기 쉬운 곳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옮겨온 거죠. 아마 구울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 같아. 정말 놀랍다. 오늘 그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접근해 왔다. 난 그녀를 멀린다라고 부르기로 한다. 멜린다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들 사이에서도 성별 같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멜린다의 행동은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내가 실험용 수조들의 수심을 확인하려 하는 파는 사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그 순간 난 당황해 제이슨이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잔소리하던 호신용 권총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정말 후회할 틈도 없이 그녀는 내 팔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는 날 공격하는 대신 수조의 방사능을 조입할 때 묻었던 방호복의 냄새를 맡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녀는 그냥 가버렸다. 그들에게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을 생각해봐야겠다. 굴들을 굉장히 힘들게, 그래도 야생굴을 방사능이 높으면 공격을 안 하나 봐요. 그러니까 방사능으로 서로를 알아보나 봐요. 일단 근데 그렇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안구로 이렇게 눈으로 사람을 식별한다는 건 걔네들은 좀 무리일 것 같고. 방사능으로 식별을 하나 보죠, 서로. 오늘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멜린다가 나와 잠깐 만났던 일을 친구들에게 얘기했을까?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걸까? 제이슨은 이 일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 우리가 여기 온 목적에 대해 좀 더 근접했다고 믿는다. 불쌍한 제이슨은 나를 위해 너무 많은 일을 해줬다. 그가 없으면 이런 성과를 이뤄내길 불가능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직 밝혀내야 할 게 너무 많다. 어젯밤 제이슨의 말려에 돌려가고 조사 현장에서 하룻밤 보내야 된다고 억지를 부렸다. 난 분명 폐허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봤다. 하지만 달빛의 구름에 가려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지 못했다. 뮤턴트들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도시 대부분 사람들은 한밤중에 돌아다니지 않지 않는다. 그들 중 한 명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까? 어젯밤 또 밖에서 잤다. 제이슨은 이번엔 같이 있어주겠다며 고집을 부리며 같이 큰 위장막을 만들어 왔다. 나는 물의 중심부에 가능한 많은 방사능이 집중될 수 있게 모두를 흘려보냈고 내 계획은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았다. 왜냐면 몇몇이 내 생각에 멜린다가 그 중에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해 저물녘에 나와서 물가에 머무는 모습 보았으니까. 어두워진 다음 내 생각엔 우두머리를 보는 녀석이 나머지 무리와 함께 나타났다. 난 녀석들에게 들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방사능 측정기를 꺼두었다. 그 빛나는 녀석이 주변에 뿜어냈을 방사능 양은 상상하기 어렵다. 아마 그게 그 녀석이 굴들 사이에서 굉장한 방사능을 뿜어내는 게 그 인기 있는 거야. 인기 있는 굴은 발광굴인가 보군요. 방사능을 강한 방사능을 뿜어낼수록 인기 있는 굴이야. 나한테 접촉을 해야만 한다. 나는 내 작업복에 수지를 입혔다. 내일 해질 무렵 그 접근을 시도해야지. 더 이상 관찰만으로는 어떤 새로운 것도 밝혀내지 못한다. 그들에 대해 좀 더 알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할 것 같다. 나는 제이슨이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알았지만 성공적으로 일을 마치려면 그의 작업복 또한 방사능에 노출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오후에 제이슨이 쓸만한 것을 찾아나간 동안 그의 작업복에 수지를 입혀야겠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어두워지기 전까지 물가에 천막을 설치하는 거야. 하고 설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저녁에 온다고 했죠? 응? 누구 있어?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누가 이거 다 읽으면 나타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녁이 아니라도 있다. 사무엘. 야 그럼 제이슨하고 걔네들 다 어디 갔어? 인기 많은 사무엘 발광고우지. 어디 갔을까요? 죽었으면 시체나 뼈라도 있을 텐데.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이거 어디 갔지 진짜? 갑자기 사라졌나?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그럴 없겠어? 어디 통하는 길이 있나? 이게 어디 간 거야? 사무엘한테 죽었으면 뭔가 흔적이라도 남아야 되는데 흔적도 없어. 미스테리군. 여기 어디지 근데?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여기 어딜까요? 여기 어딜까요? 여기 어딜까요? 이거 아직 안 고쳐졌구나. 아, 이거 뭐 아직이 아니라 이거는 버그니까 뭐. 이야, 넓고도 넓은 공간. 야오라고 소리치고 싶어지는 공간이죠. 자, 가볼까요? 여기도 완료했어요. 여기 아예 맵 밖으로 나갔죠. 야, 근데 브로큰 스틸이 와서 저 강아지가 왜 이렇게 세졌냐? 이유가 뭐지? 자, 개모수청은 좀 넣어놓고요. 나머지 총도 좀 이제 넣어놓고 무기를 좀 바꾸죠. 바꾼 무기야 뭐 세고 셌지만. 됐지? 지금 팔러 가봤자 돈 없어가지고 못 팔아. 다 갖고 내가 아까 총알고 뭐고 다 가져와가지고. 자, 플라즈마 라이플. 아, 이게 정말 좋네. 주한농은 이제 거의 뭐 쓸 일이 없고. 예비군 라이플 아니야, 빅토리아 가져가자. 빅토리아의 특수능력은 예비군은 이제 치명타가 이상적으로 높은 특수능력이 있고요. 이상적으로 높죠. 그리고 빅토리아 라이플의 특수능력은 맞으면은 예, 애가 넘어져요. 기절해요, 기절. 아니요, 한 1초, 2초? 그러니까 넘어져요, 넘어져.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쿠키스텐은 내가 읽고. 자, DLC 가볼까요? 잠깐만, 근데 이대로 DLC 가도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지금 갖고 있는 무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DLC들인데. 자, 레드레이서 공장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어디로 가야지 빨리 가느냐? 맞네요. 비님 어서 오세요. 비님, 어제도 들어오셨었나? 왜 이렇게 오래간만에 뵈는 거 같지? 내 느낌이 그런 건가?
아, 이쪽이다. Radio signal detected. 자, 라디오 시그널을 디텍티브 했어요. This is a high priority message. Backup is needed at our location. Any personnel listening on this frequency, please report at once. 오케이. 테스 받았고요. A new quest has been added. 자, 아웃퀘스트 갈 건데. 아니 뭐야 뭐야. 앵커리지 갈 거예요. 내가 레벨이 워낙 높아서. 네, 그냥 대충 해도 이제 그냥 대충 깰 수 있어요. 아, 이제 안 먹어 이제. 냅둬 안 먹어. 콜라고 먹어. 아무것도 안 먹을래 이제. 너무 많아. 죽었나? 남아 돌아. 약이나 하나 먹자.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또 먹어요. 내가 다 알거든.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이게 뒤적이는 거 자체가 난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말해놓고 또. 근데 안 먹으면 뭔가. 뭐 이렇게 많냐? 이 밑으로 가볼까? 이야, 이런 데다가 여기 누구 살았던 것 같은데요? 딱 모습 보면 살았던 것 같죠? 누가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아, 테디베어는 여기다 어린이도 있었나? 아니면 살았던 애가 여자인가? 어쨌든 테디베어가 있는 거 보니까 여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남자가 테디베어 갖고 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자, 한바탕 전투를 치러야 됩니다. 야, 씨. 이거 하나 오버로드 하나 못 잡아가지고 애들 봐. 그냥 미친 듯이 쏘고 있어. 오버로드 이거 겨우 요거 하나 못 잡아서.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자, 기절하죠. 쓰러지죠, 한 대 맞으면. 이태야! 빨리 가. 야, 도망가지 마. 오버로드 저거 베이모스도 기절해요. 약간 사기 같지만 베이모스도 기절해요. 뭐. 야, 내가 죽을 거야. 아, 야, 제가 죽어서 나 경험치 못 얻었어. 빌어 뭘 먹을. 확 그냥 디펜더 모릴.
아 맞다 약품 때문에 아 약품 때문에 빨리 하지 말걸 AP 채우려고 그냥 생각 없이 했는데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어? 안 쏴졌네? Target selected. 아니 이제 쓰러진 게 아니라 죽어버렸네.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오! 빗나갔어. Bat system activated. Bat system off. 자, 야야야, 근데 쓰러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쓰러졌냐? 파워는 비슷하네요. 대형화기를 갖고 있거든요. 화염방사기 갖고 오면은 얘네들 그냥 으르르 다 죽는데 화염방사기 위력을 아시죠? 전에 내가 화염방사기 썼던 거 보신 분은 알 거야. 화염방사기 위력을 파워 엄청나게 했나? Back system activated. Target selected. Target selected. Back system. 자 에너지 좀 먹고요. AP를 채워야 되는데 진짜 전사살 질주하시면 이렇게 채울 일이 없을 텐데. 야 피했어 있어. 됐나? 쟤네들은 뭘 아무것도 안 찍고 와가지고 내가 다 뒤져야 돼. 자, 1업 남았어. 1업. Back system activated. 오버루즈다. Back system off. Back system activated. Back system off. 이거 AP 꽉 채워야 되는데? 제 상대하려면? 그동안 뒤적뒤적하죠. 잘 못 맞춰야지. 레이저 라이플 아니면 그렇게 막 엄청 안쫄아 그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죠. Warning. 그 트라이 그 레이저 라이플은 많이 무서워야 되죠. 오버로드부터 역시 체력 괴물이긴 해. 산탄총 아니면 금방 못 죽여. 야씨 가볍게 볼게 아닌데?
이 거리에서도 산탄총이 잘 통하네? 처음 써보는데? 야 이거 뭐야 섹시한 잠옷이? 야 잠깐만 얘 여자 같은데? 치마 같은 거 보니까? 섹시한 잠옷을 여기다 넣어놨구나. 자, 뭐 별로 뒤질 건 없죠. 잠시만, 근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 어떻게 갔나? 설마 점프해서 꼭 가야 된다 뭐 그런 건 아닐 테고. 정말 점프해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점프해서 가는 거 아니야. 한 번 더. 아 아까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햄터리님 와서 오세요. 으쌰 어휴 아유 저 쓰레기통 때문에 안 돼. 저게 딱 막고 있어. 갈 수 있는 방법 없나? Dangerous okay. levels of radiation detected. Warning. Dangerous levels of radiation. 아유, 못 가, 못 가, 못 가. Dangerous levels 포기, 포기, 포기. Of radiation detected. 야 정말 폐허다 여기 그냥. 아무도 없어. 가자. 자 드디어 첫 시작을 하는군요. 앵커리지. 뭐야 여기 누가 달려와서 말 거는데? 내 기억으로 왜 말 안 걸지? 누구 있니? 누구지? 빨간 점이 보이는데? 오! 저 또 생긴 건가? 오!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아, 잠시만요.